미친 것 같아 진짜. 딴딴. 이거 봐봐.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남자친구를 처음 데이트할 때 그 느낌 나. 안녕하세요, 우리 보사기들. 밀크킷입니다. 반짝반짝. 오늘은 제가요, 좀 하이하죠? 제가 저의 좀 오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미친 듯이 하이하다는 거를 바로 직구죠. 딴딴, 요번에 이렇게 직구로 이제 투페이스드 팔레트 4개를 샀습니다. 4개나. 투페이스드 4개를 샀는데 가격은 22만원이 넘었어요. 지금 뭐 이제 외화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확실한 가격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배송비까지 다 해서 22만원은 거뜬히 넘었는데요. 이렇게 4개.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겟 레디 미겸 이제 제가 어떤 제품들 샀는지 같이 뜯어볼게요. 라이프 이즈 어 페스티벌이라는 팔레트인데 유니콘이잖아요. 안 사볼 수가 없었죠. 유니콘이신데. 근데, 깠는데, 이렇게 까면은, 케이스가 뭔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다 했나?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장난감 좀 써봤는데,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짠짠, 안에를 열면은, 짠!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고, 안에는 이렇게 유니콘 팔레트, 라이프 이즈 어 페스티벌 팔레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얘 여러분들 몇몇은 느꼈을 거예요. 저걸 어떻게 쓰라고 할 건데, 네 맞아요. 컬러가 참, 네 그쵸. 얘랑은 얘도 좀 그런데 어떻게 쓰면은 쓸수 있을 것 같은 팔레트이고, 일단 좀 되게 이뻐서 개인적으로 그냥 안 써도 소장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 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잖아. 갖고 싶어서 그냥 막 샀잖아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막. 얘로는 오늘 메이크업을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오늘 제가 화보를 지금 남자친구랑 또 이제 화보를 찍으러 가거든요. 뭐 커플 촬영하러 가는데. 저거는 좀 그러겠죠. 자, 이거는 초콜릿 팔레트인데요. 초콜릿 골드라는 팔레트예요. 그래서 뭐냐? 이건 뭔데 이렇게 멜팅 골드가 이렇게 초콜릿을 감싸고 있느냐? 초콜릿 이 팔레트 아시는 분들은 헉헉 저게 뭐야 하실 거예요, 지금. 딴딴. 딴딴. 대박이죠? 나 이거 케이스 보고 엄청 소리 질렀어요. 와! 이러면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봐봐. 아유, 일부러 이렇게 지문도 안 남겨놨어요. 절대 터치 안 했어요, 여기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직구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컬러가 많이 나오고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흥분을 해요. 아무튼 거울은 이따만큼 크게 달려있고,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그 투페이스드 컬렉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향이 나요, 얘네가. 근데 초콜릿 향이 납니다. 미쳤어. 미친 것 같아, 진짜. 얘네는 다 글리터 제형들만 지금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쉬머한 글리터부터 뭐 무펄도 있는 것 같고 자잘자잘한 글리터 막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뭐 머니백, 러브앤코코아, 골드 딥, 올드 머니, 뉴 머니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름이 귀여워요. 리치 걸, 막 페이머스, 뭐. 그래서 얘도 일단 사실 소장용이긴 한데 얘는 그래도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빼고. 얘는 이제 뭐 내가 약간 아라풍 메이크업 이런 거 이제 할 때, 아니면 지금 좀 쉬고 있긴 한데, 오버워치 메이크업 할때 그때 이제 하겠죠. 이거 꼭 사야 되겠죠, 여러분. 펄덕에다가 투페이스드를 좋아한다면은 꼭 사야 합니다. 자, 다음은 요거예요. 요거는 좀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짠! 이거 두 개. 귀엽죠? 투페이스드의 피치 팔레트가 다른 버전으로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두개중 하나를 쓸것 같은데요. 이건 매트인가 보다. Just Peachy. 이건 매트한 제형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까볼게요. 남자친구를 처음 데이트할 때그 느낌 나. 짠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열면은 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컬러 대박이지 않아요? 다음 연보라색입니다. 연보라색은요, 연보라색 덕후 많을 거예요. 이쁜 색이죠. 이거는 매트랑, 이거는 이제 쉬머 펄이랑 글리터 펄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좀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피치 팔레트가 더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봄이랍시고, 이렇게 열심히 성수를 막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가까운 거는
이쪽 핑크색 팔레트인 것 같고요. 예쁘진 않은데? 뭐 베이스 컬러 겸 여기는 잘 쓸 것 같고요. 얘는 진짜 너무 유용하다. 얘 핑크색 팔레트는. 원래 피치 팔레트도 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게, 나 피치 팔레트 시리즈 다 사놓고서 그거 리뷰 안 했네. 미안. 아무튼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제가 다 모으게 되었습니다. 먼저 눈썹부터 할 거예요. 눈썹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로 해볼게요. 얘로 먼저 앞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눈썹 뒤에를 할 거예요. 요즘 슬슬 이제 무슨 가루들이 날아다녀요. 미세먼지도 날아다니고 막 가루도 날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염도 있는데 알러지가 좀 많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 눈썹은 조금 진하게. 왜냐면은 화보 찍을 때 눈썹 그 보통 그냥 아이브로우 그 펜슬 제품 있잖아요. 그걸로만 하면은 연해요. 그게 사실 얘네보다 섀도우 발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날라가요. 우리 아롱이가 왜 저럴까? 아무튼 그래서 눈썹 정말 진하게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본격 개와 같이 하는 뷰티. 요즘 영화 리뷰해주는 채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 이제 원래 있었을 텐데 이제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저 그 채널들을 보면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죠. 스포를 당한다 해야 되나? 정확히 말하자면 리뷰 보면서. 근데 되게 이게 확실히 사람이 똑똑해야 돼. 그 자기 주관도 있으면서 그 똑똑해야 되는 게, 그냥 냅다 스토리만 그 리뷰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영화의 이런 작은 요소 있잖아요. 그 장면이나 아니면 어떤 진짜 그 문화라던가 어떤 무슨 요소가 있어요. 포인트적인 요소, 그런 요소를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오셔가지고 신화나 이런 거 분석을 막 하시면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어느 나라에선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쓰인 것 같은데 또 거기다 제 생각은 이러면서 거기다 자기 생각을 필터링을 하는 거지. 근데 와, 그렇게 들으면은 와, 막 해석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야. 근데 전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나 소설 보면서 저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그걸 이제 얘기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화 보면은 진짜 인상 깊게 본 영화를 보면은 한 2시간 동안 그 얘기 영화만 얘기해요. 끝나고 이건 이랬던 것 같고 이 장면에서는 이런 기폭장치를 넣었던 것 같고 이런 토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러는데, 요즘 영화가 개인적으로 저 인셉션이었나? 아니 인셉션 말고 그 뭐야, 아빠가 우주 그 가서 딸내미 구하러 그 공식 그 찾는 거 뭐였지? 아, 인터스텔라. 요즘 인터스텔라 그거 이후로는 제가 그렇게 엄청 큰 명감받은 영화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명감받은 영화는 인터스텔라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진짜 인터스텔라랑 놀란 감독은 최고야. 내 인생 띵작이야 진짜 다. 놀란 감독 최고야 최고. 놀란 감독이랑 한스 짐머 음악가 만나잖아요. 최고야 진짜 아주. 한스 짐머 너무 좋아. 한스 짐머 모르시는 분들 그거예요. 그 캐리비안 해적 OST 만드신 분. 이제 감이 오시죠. 그분이 대가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썹 했고요. 이걸로 핑크 피치 메이크업을 해보는 게 맞겠죠. 직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서스트 피치라는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색 너무 예뻐. 그래, 물론 내가 이거를 유니크한 컬러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발색이 미쳤고요, 일단. 나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브러쉬에 남는 거 없이 그냥 눈에 다 덜어지네. 이게 참 비싼 제품들 뭐 사실 게르긴 브랜드도 많아요. 비싼데 뭐 섀도우 하나에 3-4만원 하는데 로드샵이랑 별 차이 안 나는 브랜드 솔직히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보이는 브랜드가 있어요. 외국 특히 좀 비싼 백화점 거에서 가끔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브러쉬 안 남기고 다 눈으로 이제 확실히 착 감기거나 아니면 지속력이 정말 뛰어나게 좋거나 펄 제품 같은 경우는 막 우리 이제 좀 싸구려 펄하고 다르게 오목펄, 볼록펄이나 이런 아니면 자연 유래 성분으로 펄을 만들어서 해양 추출물 막 이런 걸로 어떻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
돈을 많이 주고도 살 위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치 팔레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솔직히 가격은 비싸잖아요. 이게 싼 게 아니잖아. 근데 그 값을 해요. 또 이게 저의 정신승리도 솔직히 없지 않다고 제가 그건 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나는 네 돈을 헛되게 썼다고 생각하기 싫은 게 인간의 심리인데, 하지만 그걸 내가 정말 냉정하게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냉정하게 빼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 말고 다른 친구가 추천해달라 해서 그 친구 샀어. 근데 내가 욕을 안 먹을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건데, 얘는 그래요. 욕 안 먹을 자신이 있어요. 피치 팔레트는 다 그래.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투페이스드죠. 투페이스드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들은 엄청 추천하는데, 블러셔들은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블러셔도 저 이제 친구가 블러셔를, 투페이스드 블러셔 좋아해서 저도 써봤는데, 이게 굳이? 약간 이런? 그래서 블러셔는 나중에 조만간 블랙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투페이스드도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블랙프라이데이 아니더라도 가끔 할인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할인가로 사면은 괜찮겠다 싶은. 사실 저 지금 직구한 게 많아서 저 되게 팔레트도 엄청 많이 직구했고 맥도 지금 직구해놔서 지금 결제까지 됐는데, 맥은 지금 레드 립스틱 위주로 요번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못 사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만간 막 직구로 이제 되게 많이 뭘 가져올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저스트 피치로만 음영을 깔았는데 잘 들어갔네요. 다음 이 피치 펀치를 중간에 좀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색이 진짜 다 올라간다 진짜. 내가 거둔 만큼 막 날라다니지 않고 피부에 착 붙네. 난 참 이 기술력이 신기해 진짜. 피치 팔레트 진짜 처음 나왔을 때 난리였는데 진짜. 저는 그때 못 구하고 두 번째 대란 때 구했죠. 뭔가 오늘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 얘기해서 미안해요. 오늘 꿈을 꿨는데 되게 안 좋은 꿈을 꿨던 것 같아. 내가 약간 암 비슷한 거 걸렸다가 나은 그런 꿈이었는데 좋은 꿈일까요? 그 다음에는 얘로 다음 음영을 줄게요. 오, 생각보다 음영감이 확실한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그렇게 다양한 영화들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보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제 진짜 모든 요소나 이런 프레임의 그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뇌로 필터링을 해야지 진짜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남이 본 것을 내가 그 사람의 리뷰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랑 해석이 전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보고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리뷰들 영화는 시간 날 때, 제가 월요일은 휴무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제 쫙 몰아서 보려고요. 이거 생각보다 그냥 팔레트만 봤을 때는 음영감이 이렇게 안 깊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깊네요. 가끔씩 이렇게 커플 촬영을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것도 좋아하고 둘 다. 그리고 카톡 프사 바꾸는 재미도 있고. 근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이걸 이해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막 섹시한 척 이런 거는 제가 못하겠고, 섹시한 그 무드를, 그래서 그냥 둘이 알콩달콩한 이런 무드로 잡아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됐고, 아이라인은 진짜 어두운 브라운으로 할게요. 이거 디업 아이라인인데, 아이라인은 중간부터 그려서 뒤로 길게 뺄게요. 여기서 얘로 이제 펄을. 헐, 겁나 이뻐. 와! 이것도 펄 진짜 이쁘다. 여러분 이거 웬보라색 팔레트 사요. 펄이 미쳤어. 거기다가 안 날라다니고 진짜 착 붙네 또 얘도. 어우, 얘 기술력이 진짜 얘네가 미쳤구나. 이거 어떻게 육안으로 봐야 돼. 이거 진짜 육안으로 보면은 여러분 펄이 피치색이야 진짜로. 진심 막 핑크만 있고 골드만 있는 게 아니라 리얼. 난 이건 못 봤다 진짜 다른 데선. 와, 거기다 진짜로 내 손, 보통 이렇게 손에 덜으면 계속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손에 있는 거를 내 피부 눈에다 다 옮겨 얘가. 없어 그래서 손에 거의. 이제 마스카라 얼른 하고 그 다음에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말이 없을 거예요. 미안. 이제부터 음악 큐!
가자. 네, 그럼 우리 보석이들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직구도 보고 싶다면은 구독하기랑 그러니까 알람 꼭 눌러주세요. 내가 많이 가져올게요. 안녕. 커플 사진도 보여줄게. 안녕.